안녕하세요. 푸세븐입니다. 푸세븐의 왕마장기. 예, 8월 16일 방송. 자,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한 대국만 더 이기면, 네, 8급으로 올라갑니다. 41승 8패. 예. 자, 바로 대국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도 귀마네요. 하나, 둘, 셋. 예, 오랜만에 도전하는데 귀마 쪽에 포를 넘어와 주는 게 예, 좋고요. 그러면 이렇게 예. 차가 올라가서 이쪽에 상을 달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을 달라고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밀어주면 이쪽 라인이 지금 공략이 되죠. 네, 공략이 될 거고. 일단 4포를 넘겨서 당겨주고요. 한 번 더 당겨주고요. 이렇게 넘어와서 이쪽을 한번 걸어줘 보고요. 한번 밀어 줄게요. 아, 이거 별로 안 좋네. 올라가는 게. 포가 일로 넘어가서 어허. 포가 일로 넘어가서 저 불을 달라고 한번 해 보고요. 일단 이쪽은 차가 들어와도 일단 이렇게 먹어주고요. 지금 상도 걸려있죠. 일단 이렇게 먹어주고요. 이렇게 넘어와 주고요. 그 왜 그렇게 들어오지? 네. 그래서 8급으로 승급하였습니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포가 옮겨주고 마가 올라가서 포진 갖춰주고 이 원래 이 병은 이쪽으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밀었어요. 그래서 밀고 차가 나오면서 이쪽에 있는 병이 예, 걸렸죠. 그리고 포가 넘어와서 한번 걸어주고요. 차가 나가주고 이렇게 먹었으면서 일단 상대가 실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차가 들어와가지고 뭐 이런 기본적인 수로
무너졌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원악마와 귀마 초반 포진 싸움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몇 수 안 되는 그 초반 포진 싸움이 경기 초반 흐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리고 저도 뭐 초반 포진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후반에 가면 아니 후반까지 계속 끌려다니다가 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급수 장기 두시는 분들은 초반 포진 많이 신경 쓰고 이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되는지 그거를 많이 연구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